자, 다음 소식은 소슬즈 큐레이터가 준비했죠? 네, 방영 전부터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혔던 더 킹, 영혼의 군주. 지난주 드디어 베일을 벗었는데요. 더 킹의 주역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반가운 스타들을 만나기 위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그때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낯선 기운에 이끌려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곳은 놀랍게도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저편에 또 다른 평행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믿지 못한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자네 같이 가자. 평행세계를 넘어온 이민호 씨가 안내한 곳은 2020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더킹 영혼의 군주의 제작 발표 현장. 방송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낳으며 단숨에 SBS 금토극 첫방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민호 김고은 씨와의 특별한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드디어 두 분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드라마 소개를 좀 해줄까요? 고은 양이 그런 거는 잘하기 때문에 더킹 영혼의 군주이기 때문에 더킹이 또 네. 해주셔야죠.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라는 두 세계가 있고 이 평행세계를 넘나들면서 펼쳐지는 로맨스, 멜로, 복합 장르. 2020년의 대한제국엔 절대 권력과 미모를 갖춘 황제 이민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평행세계의 문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김고은 씨를 보자마자 멜로 눈빛 장착한 이민호 씨. 드디어 잔을 보는군, 정태열경이. 당신 뭐야, 미쳤어? 지금 경찰한테 뭐 한 거냐고.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이고 아마도 이곳은 평행세계인 것 같네. 평행세계야? 정칠품인 나의 맥시무스에게 잘 마른 곤충 한 물을 내어줄게. 아, 뭐지? 이 밥만 미치는. 세계를 초월해 운명처럼 만나게 된 두 사람. 과연 앞으로 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분이 작품 속에서 배워야 했던 것들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정 연습이랑 승마 연습을 굉장히 좀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황제라는 게 사실은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죠. 요새 나다 이래서 나를 캐스팅하신 거다. 그 황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타고난 황제 체질 이민호 씨도 완벽한 대한제국 황제가 되기 위해선 연마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데요. 처음엔 긴장한 듯 허당끼 방출하더니 막상 촬영에 들어가자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조정 경기를 대역 없이 거뜬히 소화해내며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씨가 황제로 거듭나기 위해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는 승마였습니다. 조금만 뒤로 좀 가주세요. 어머니! 사진 찍자고 가주세요.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능숙하게 속력을 높이는 이민호 씨. 이것이 대륙을 강타한 한류 스타의 클래스 아닐까요? 거기에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연출하는 제작진들의 노고가 더해지자 초현실 비주얼의 백마탄 황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도 황제의 후광이 느껴지시나요? 그 맥시무스와의 호흡은 좀 어땠나요?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코가 추우면 이렇게 좀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탕을 잘 먹어요. 이땡라라고 있는데 네. 레몬맛. 촬영 끝나면 저 하나, 말 하나 이렇게 서로 주고. 촬영을 거듭하며 단짝이 되었다는 이민호 씨와 맥시무스. 얘 컷하면 이거 잠깐 풀어줘.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세심한 배려에 심쿵 멘트까지 날려주는데요. 민호 씨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둘. 연기 모드에 돌입한 이민호 씨를 지켜보던 맥시무스는 급기야 돌발 행동을 합니다. 좋아하면 늘 가까이 있고 싶은 것 아닐까요? 교감이 벌써 된 것 같네요. 형사 역할은 이제 처음이신 거잖아요. 어떠셨나요? 좀? 누군가에게 수갑을 채우는 게 참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피한 포인트네요. 주로 이렇게 쫓기는 그런 네 역할이었는데 쫓아가고 이렇게 수갑을 탁 채워서 멋있게 딱 끌고 가고. 처음 맡은 형사 역할에 유난히 의욕이 넘쳤다는 킹고은 씨. NG가 나도 얼굴을 부딪혀도 개의치 않는 프로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되는 촬영에도 포기하지 않고 거친 액션을 야무지게 소화해냈습니다. 빈틈없는 액션을 선보인 김고은 씨도 이번 액션 연기에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액션 영화들을 좀 네. 촬영을 해왔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나름의 자신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높이와 그 힘과 이런 게 안 나와서 제가 집 앞에 태권도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했었어요. 서로 캐스팅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또래 중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배우였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얘기했어요. 김탄 라인이었다.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최고. 화기애애한 두 사람 촬영 현장에서도 찰떡 케미를 선보였다는데요. 극중 첫 만남심을 앞둔 두 사람. 이렇게 좀 격정적으로 알아봐. 요청대로 격정적인 호응을 받게 된 고은 씨. 무사히 촬영을 마치는가 싶더니 그만. 아, 애기야. 단추에 부딪히고만 김고은 씨. 귀엽게 고통을 호소해보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촬영에도 현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케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히트메이커로 통하는 김은숙 작가 특유의 말맛대사를 잘 살려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너 좋아하냐? 삽에서 차 한 잔. 좋네요. 난 서자. 다시 봐도. 김탄이야.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사랑해요. 혹시 이번 작품에도 이런 좀 임팩트 있는 대사가 있을까요? 조금 많이 패러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들한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탈경이 내가 자네를 내 방으로 맞아야겠다. 혹시 고은 씨는 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이제 다 미친 이런 평행세계가 있다라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세요? 네, 저는 의사요. 내 능력이 된다면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발라드 가수예요. 굉장히 목소리가 곱거든요. 팬들은 이미 다 아는 이민호 씨의 노래 실력. 굳이 평행세계가 아니어도 금방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사람에게 더킹 이행시를 요청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더킹 아니면 더킹. 더 만들겠어요. 뭐가 더? 무조건 더 해야 돼. 더! 더킹이 다가와요, 여러분. 킹! 킹왕짱 뭐 이런 거 아니야? 킹왕짱 이런 거 너무 연연한데. 근데 내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떠올랐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킹. 내가 더 해? 아, 네. 더. 더 킹은. 어차피 앞을 바꾸면 안 되지. 더 킹은? 킹은? 킹? 킹역의 이민호. 정태민. 잘하고 계세요. 킹역의 이민호. 강력계 형사의 정태을. 아니지? 김고은. 네, 만남입니다. 이민호, 김고은 씨가 만들어갈 판타지 로맨스 기대할게요. 아, 킹왕짱에 막판에 흔들리네, 진짜. 아니, 깜짝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또 그런데 네네. 너무 쉽게 가는 길이에요, 킹왕짱. 네. 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본방사수 하시면 재밌으실 네. 것 같습니다.